어떤 성도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 또 많은 교육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 정말 가난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컸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그랬더니 다른 건 하나도 주신 것이 없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들을 때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장차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니는 교회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었더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그토록 고마워할 만한 일이었는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잘 이렇게 양육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하는데 오늘 그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도 노예고 자신도 노예고 또 자기가 낳은 자식도 노예가 되는 그런 노예의 가족에서 태어났죠. 더구나 이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더 비참한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점점 수가 불어나는데 치국도 건장하고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떡할까. 그래서 좀 인구 억제 정책을 잠시 펼치게 되는데요. 산파들에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가서 돕는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은 살짝 눌러서 죽이라는 거죠. 사고로 죽인 것처럼 아이가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구를 좀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딸을 낳으면 그냥 건강하게 출산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아기를 출산하는 걸 돕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 손으로 아기를 다 받았을 때 그 자기 자식이 아니어도 그 생명에 대한 희열, 감동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힘겹게 아기를 출산한 아들이라고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산파들이 너무 그 일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렇게 둘러댑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갔는데 히브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아볼 틈도 없어서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왕이 더 악한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어린 아기까지 싹 죽여라 하는 거죠. 이미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도 남자이면 싹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칼을 들고 집집마다 수색을 합니다. 그 아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끌고 나가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끔찍한 시대가 있습니까? 이때 요게빗이라고 한 여인이, 레위족 속에 속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아기를 숨겨 기르다 보니까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울다가 걸리면 아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기를 죽이든지 또 아기와 함께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요게벳이 한 일은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눈물로
아기를 담을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방수 처리를 잘한 다음에 아기를 놓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으니 아기를 살려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며칠이나 살겠습니까? 그 상자가 견고하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금방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요게벳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 이 아기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아주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상치 못하게 바로의 딸 공주가 최고 권력자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에 이 모성애가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기를 이제 잘 기른 다음에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왕궁에서 교육받고 우리가 아는 모세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위대한 조상 한두 명을 들 때 꼭 드는 그 인물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아기도 있겠지만 또 장성한 청년도 있을 것이고 이미 결혼해서 출가한 딸도 또 결혼한 아들도 있을 겁니다. 더 연로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양육함에 있어서 이 나일강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이 오늘 비슷한 세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험악하고 정말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경쟁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의 최선의 방법은 바로 요게벳처럼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로 갈대상자 지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아무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위대한 자녀 교육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로 갈대상자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갈대상자를 만들라. 요게벳이 갈대를 엮으면서 이 모세를 담을 상자를 만들 때에 아마 반은 눈물로 적셨을 거예요. 네.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 아들들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사복이 우편으로 왔을 때, 수포물로 왔을 때 그 붙들고 우셨던 기억하면 어떨까요? 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정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새벽에 막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밤늦게 해지고 들어오고 막 피곤해 쪼들어오는 그 아이들 보면서 엄마들이 뭘 해주겠어요. 교복을 이렇게 다리면서 교복을 쓰다듬으면서 아 참 눈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뭐 다 남들처럼 해줄 수 있으면 좀 다행인데 또 형편도 그렇지 못해서 남들 해주는 거 다 못해주고 그럴 때에 그 부모들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자신의 무기력감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하면서 만드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게벳은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담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에도 물이 새지 않는 아주 방수 처리를 잘하는 최선을 다하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 이것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품안의 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때까지가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가 어느 집은 뭐 클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조그마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각 뭐 어떤 부모든지
생활 형편이 뭐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부모든지 자신의 아기를 담을 갈대상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피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눈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교육은 이것까지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은 이것까지입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또 보장은 이것까지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어느 엄마가 했던 말이 또 기억이 나는데요. 참 아이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괜히 울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생활이 너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애를 학원을 이렇게 끊게 돼요. 예. 제일 먼저 학원을 이제 끊잖아요. 뭐, 태권도 학원, 뭐, 보습 학원, 뭐, 이런 취미 학원들 또, 뭐, 수학 학원, 이런 영어 학원, 이런 것들 끊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학원을 못 가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해를 하겠어요. 초등학생이. 학원 보내줘! 학원 보내줘! 하면서 막 우는데 가슴이 찢어진 아픔. 예. 참. 그런 엄마의 마음을 갖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기도 이 엄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뭐 유학을 보내주고 그것이 훌륭한 갈대상자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아이를 담는 이 가정환경, 교육 방법 또 어른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중에 장성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담아준 엄마가 만든 아빠가 만든 그 갈대상자의 포근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어떤 방법,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곳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겨줘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복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위대한 아이로 만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학교 때 실명을 하셨지만 나중에 맹인 박사 1호가 되신 우리 강영호 박사님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고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이 점자책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걸 보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동화책도 읽어주고 했다는 겁니다. 잘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진석 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을 다닐 때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육의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내가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인지 모른다. 두 눈을 뜬 내가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보시지 못하는 아버지가 두 눈 멀쩡히 뜬 나를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믿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신앙 그것이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또 영양의 어떤 보급들도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도와주잖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부모라면 하는 일들이에요. 최선 다해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 더 얹어야 합니다. 그것은 눈물의 기도로 일들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 가슴 치는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세상적인 갈대상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만드시면서 거기에 과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쏟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는 내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리라 결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들 전혀 필요를, 이유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엄마 내가 할게요 하는 날이에요. 엄마 내가 할게요. 뭘 해주려고 할 때 거절합니다. 예. 저는 제 인생인데 엄마가 왜 자꾸 그래요? 아빠가 왜 자꾸? 저는 저가 하고 싶은 이 일이거든요. 그날은 갈대 상자를 만들 수가 없는 날이죠. 이제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뭐 나이는 어리지만 뭐 해외에 유학을 갈 수도 있고요. 유학 가서 1년에 한 번 얼굴 봅니까 여러분? 갑자기 지방에서 살 수도 있고 아들이 군대 갈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갈대 상자를 아이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을 날강에 띄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갈대 상자에 어떤 배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배를 물 위에 띄울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죠. 하나는 방향키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가 있어야 됩니다. 배가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갈대 상자는 꼭 노아의 방주 같지 않습니까? 용어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갈대 상자도 방주도 방향키가 없고요. 또 노가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날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갈대 상자, 아이들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를 내놓지만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세상을 헤쳐나갈 강력한 동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휩쓸리기 일반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 우리는 아이의 인생과 갈 길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내 의무였지만 이제 아이가 장성해서 나일강을 떠내려갈 때에는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겼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교육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좀 비유로 쓸만한 인물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교육학의 정말 명저라고 할 수 있는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쓴 루소는 지금부터 한 250년 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굉장히 그 어떤 집중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에서 떠나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성과 또 인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줬으니까 대단한 책이죠. 오늘까지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은 이 루소는 그 시대의 탁월한 철학자고 또 음악가고 또 교육학자니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근데 얼마나 자식을 잘 길렀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식들을 무려 5명이나 고아원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5명을 고아원에 보내요. 방탕한 생활의 열매였죠. 사생아들입니다.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보내서 구제 가능성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루소의 어떤 신앙관입니다. 루소는 기독교를 비롯한 그 당시에 또 특별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기독교나 다른 기타 종교에 대해서
대단한 배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하면은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밖에 없다. 계몽주의와 이런 자유주의 사상을 심겨준 또 그런 사상가였죠. 그러다 보니 그는 이 아이를 가르치면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도 비참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 했던 말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원망하면서 죽었다는 것. 그렇게 뛰어난 철학자고 교육가고 음악가고 자식을 누구보다 잘 기르실 것 같다는 그런 훌륭한 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인생은 파탄에 처해 있고 또 그 자녀들 다섯 명을 고아원에 보내는 이런 모습을 가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런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는 거죠. 잘 가르치면 됩니까? 배운 대로 아이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잘 성장합니까? 첫째 아이 잘 길러도요 둘째에서 삐뚤어지시고 셋째가 반항화될 수도 있는 거죠. 세 명이 어쩌면 다른지요. 똑같이 가르칠 수 없어요. 기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지식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에 다 고유한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책대로 하면 돼, 배운 대로 하면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방법으로 했다가 바로 망가진 인생이 바로 이런 루소의 자녀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과 강점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교육 방법, 세상의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로 내 아이를 잘 교육할 수 없은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 어느 날 엄마들, 아빠들 그러잖아요. 갑자기 넋을 잃고 앉아서 가슴을 치며 우웁니다.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대.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대. 내 엄마, 내 엄마 하던가 갑자기 싫어요, 못해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조금 더 크면은요, 더 충격을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자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이죠. 자,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띄울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딸 미리암이 동생 그냥 흘러내려가는 갈대를 보면서 어느 때까지 쫓아내려가는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주 앞으로 다 가게 되죠. 키도 없고 노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딱 장착했는지 정확하게 공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이 아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아이를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놓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기를 사람을 찾는데 또 미리암이 딱 나오죠. 아, 이 아이를 접목일 수 있는 여인을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서 위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자기 친아들을 돈까지 받아가면서 이 공주의 보호 아래 모세를 안전하게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좀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하는데 이게 어머니를 위한 것이 되었죠.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생활비까지 받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공주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우연히 눈이 밝았어 이 갈대 숲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 위장색이잖아요. 갈대 숲에 갈대 상자. 갈대 숲에 갈대 상자를
발견한 자기의 안목과 눈을 자랑했을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나왔어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아기를 살려줬다고, 자기가 살려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내가 물에서 건졌다. 내가 물에서 건졌다. 이 공주는 다 자기가 한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엮으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 아들 담을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보호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이 공주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건져줬고 내가 왕자를 삼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눈물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소원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고비와 나일강의 그 풍랑을 다 헤치고 나가고 어떤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외로운 시간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고독한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 갈등과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요, 그를 위해 기도한 바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한번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주님 품 안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교회에서도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은 노력을 해도 참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려왔는데도 제자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지만 이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기 만져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기도하신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뜻이. 유대인들은 안수 기도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도 형이 받을 축복 장자권을 또 기도 받는 것을 속이면서 자기가 대신 안수기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할까?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내 아이를 맡깁니다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주님께 내 아이를 맡깁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참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오시고 또 데리고 왔을 때 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아이를 이렇게 뭐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해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행복하시고 또 기뻐하고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결혼해서까지 한 20년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 부모들이 욕심도 많아요. 계속 기도받으러 오는 거죠. 매년 매 순간마다. 그런 기도로 그렇게 자란 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맡겨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육해야 됩니다. 좋은 옷 입히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애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인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아이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갈대 상자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 얹어야 한다는 거죠. 눈물의 기도와 함께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사춘기를 떠났을 때, 이제 해외에 나갈 때,
시집가고 장가 갔을 때 우리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낼 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주인, 그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잠시 맡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낸 그런 위탁 부모고, 이제 이 아이의 부모 되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최고의 복이요 또 성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